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한국가스공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가스공사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최근 시장에서 뭐 유일하다라고는 할순 없습니다만, 유일무이하게 뭐예요? 유일무이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또 재료죠. 네, 오늘 뭐, 장막판쯤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석유공사 사장님께서 10곳 이상이 동해 가스전 투자 주관사를 희망을 했고, 9월 2일 날 입찰 공고를 시작을 할 것이다. 그죠? 해외 투자자 모집 절차를 맞는 주관사로 뛰고 싶어 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았다.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주관사 모집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9월 2일 날 공고를 게시하겠다. 액트지오가 분석한 결과 토대로, 어우, 석유 4년, 천연가스 29년입니다. 예. 이게 사실, 되게 정치적인 얘기, 뭐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정치 잘 몰라요. 예. 잘 모릅니다. 별로 관심이, 물론 제가 민주주의 국가의 그, 한 국민과 시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죠. 예,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뭐, 예, 좀 그렇더라고요. 뭐, 정치에 관심 갖는 것을 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뭐, 저는 사실 주식시장만 보다 보니까, 주식적인 관점에서, 아, 이런 거 해봐야지. 아, 이런 거 진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스 나면은, 아, 좀 좋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뭐예요? 하는데,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 돈으로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막 따로 할 말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따로 뭐, 할 말은 사실 별로 없고. 어쨌든 간에, 뭐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예정된 2차 개발 전략 회의에서 발표. 이거 뭐예요? 요번 달에 이어서 또 뭐예요? 다음 달에도 뭐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대를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 네.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분석, 여러분들이 지금 동해에다가 시추 구멍 뚫어가지고 석유 나올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예. 네.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뭐, 주식으로만 보면은 뭐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감. 아니, 거기서 석유가 당장 지금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거는 우리 관심 밖이에요, 사실. 응? 우리 관심 밖에 상관없어요, 우리랑. 아, 우리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주식이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될것 같은데? 여러분, 결국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대감이 최소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 아무리 못해도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그러면은, 아, 못해도, 어차피, 이 종목 한번 선택했으니까, 못해도, 한 1년 한번 들고 가보는 것, 해볼만 하잖아요, 사실. 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이거 넘어가면, 여기 넘어가면 뭐예요? 제 생각이니까 편하게 말할게요. 여기 넘어가면 여러분들 1, 2, 3, 4, 5, 6, 7, 8, 9, 10. 10년의 박스권을 넘어가는 거예요. 7만 원 넘어가면. 그러면 미쳤다고 세력들이, 뭐 세력이라고 할게요. 이거 물량, 10년치 물린 사람 물량 다 받아주고 끌어올리겠습니까? 7만 원 깔짝깔짝 되면 뭐예요? 9만 원, 10만 원 보러 가는 거예요, 이런 건. 응? 보세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에게 한국가스공사 종목분석 영상 찍으면서 뭔가 근거 떨어지고 뭔가 터무니없고, 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한적 있나요?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응? 전 없다고 생각해. 아,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나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제 성향이, 저는 뭐 오래 끌고 가는 종목들을 사실 뭐 그렇게 성격상 선호하는 또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를 내가 무작정 끌고 가겠다. 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차피 한국가스공사 단타치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야,
단타 치는 사람이니까, 뭐 단타라고 하기도 뭐하죠.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예. 저는 한국가스공사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예. 여기서. 이 위엔 한 번도 못 건드렸어요. 예. 기준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기대감, 실적 성장성, 재무 바뀌는 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친구라는 거죠. 이런 건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단타치로 들어온 게 아니다라고. 단타치로 들어온 거면 여러분들 웨이버스, 화성밸브, GS글로벌,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거 해야죠. 그게 이제 시추 관련해서 약간 좀 이제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친구들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는 엉덩이 무거운 게 한번 들고 가보시죠.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공사대로 냅두시고요. 저희 홍유TV 공식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꿀이 되는 정보들, 꿀이 되는 정보들. 솔직히 한국가스공사 주주분들은 텔레그램 안 들어오시면은 진짜 좀 서운함이 있어요. 서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밑으로 슬쩍 내려보시면 설명란에 저희 공식 텔레그램 링크 있습니다. 그거 누르신 다음에 입장만 딱 해두시면 제가 주도주뿐만 아니라 스윙주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이슈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